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곳은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인 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를 확정지었던 분석인데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포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 투표 종료 5분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I was just informed that we got double the number of votes that has ever been received in the great state of South Carolina. So that's pretty good. So it's a record times two. 올해 11월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look him right in the eye. He's destroying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say Joe, you're fired. Get out. Get out, Joe. You're fir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5연승 가도를 달리며 대선의 티켓을 사실상 굳혔다는 평가입니다.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경선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I'm not giving up this fight when a majority of Americans disapprove of both Donald Trump and Joe Biden. 헤일리 전 대사는 오는 3월 5일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안팎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어 언제 경선을 중단할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